유금은 계절로는 한가을에 해당하죠. 유금은 이제 금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모든 글자들의 시작점이자 근원이자 근본에 해당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유금은 가장 강한 방향성을 줄수 있는 글자이기도 한 거예요. 목은 금이라는 씨앗이 없으면 애당초 존재할 수 없어요. 그건 수도 마찬가지죠. 수가 금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목이 존재하지 않는데 뭐 화라고 존재할 수 있겠어요? 없죠. 포도? 이 금이 없으면 완전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죠. 그 금이라는 것에 정수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유금이에요. 그래서 유금이라는 글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글자죠. 이건 마치 신의 무기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죠.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신의 무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유금이 망가졌을 땐그 대가 역시도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. 유금은 가장 근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들고 있는 거예요.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유금은 볼수 있고,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유금은 느낄 수 있고,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걸이 유금은 알 수가 있죠. 근데 이 유금이라는 건 그만큼의 리스크도 동시에 가진 거예요.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들고 있다고는 하지만, 그 능력 자체가 곧 어떤 저주가 될수 있는 것도 이 유금이에요. 예컨대 유금은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도 하거든요. 예민하기 때문에 남들은 느끼거나 보지 못한 흐름을 이 유금은 알 수가 있죠. 하지만 그만큼 그 예민함이라는 것에 잠식 당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유금이 되는 것이죠. 유금은 일종의 뭐 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유금은 이제 그만큼의 리스크도 있는 것이니,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신이 아닌 허주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. 허주는 이제 잡기 같은 가짜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유금은 이 유금이 팔자에서 얼마나 망가지지 않았느냐가 항상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유금을 보호하는 건 우선적으로 수예요. 그것도 임수죠. 임수만이 이 유금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유금이 임수를 만났다는 건이 유금이 가진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나 동전은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동의나 동조가 있어야만 이 유금이랑 금이 가지는 방향성이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이게 유금이 보호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에요. 이 임수만 잘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화가 강해도 유금은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. 근데 유금을 보호할 수가 없으면 화가 없어도 다른 글자들의 유금은 망가질 수 있어요. 그만큼 아주 얇은 유리처럼 유금은 약한 것이기도 하거든요. 모강해도 유금은 망가질 수 있죠. 수약 모각하면 유금이란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곧장 이 씨앗에서 거대한 나무가 돋아난 것과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유금은 이제 오버페이스를 지속하는 거라서 결국 스스로 무너져 버리죠. 토황에도 유금 망가져요. 토황하다는 건이 유금한테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. 뭐 어디 한번 해봐.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. 라는 식인 거죠. 그리고 수왕에도 이 유금은 망가질 수 있어요. 수는 금을 키우지만 자수 같은 글자로 인해 수가 너무 강해버리면 이 유금의 성장을 도리어 억제시켜요. 그럼 금이 금답지 못해지겠죠. 이런 식으로 유금은 꼭 화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글자들에 의해서도 망가질 수 있어요. 가장 좋은 글자인 만큼 그만큼 상하기도 쉽기 때문인 것이죠. 인간의 운이라는 건 계절처럼 계속 변화를 거듭하기 때문에 유금이 전혀 망가지지 않을 순 없어요. 하지만 중요한 건이 유금이 얼마나 덜 망가질 수 있느냐죠. 그리고 사화랑 비슷하게 유금 역시도 마치 도화살 같은 작용을 해요.
사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끄는 것이고 반면에 유금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걸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죠. 왜냐하면 유금은 수에 의해 잘 길러져야 하는 거라서 근본적으로 이 수를 잡아 끌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어요. 그리고 수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죠. 왜냐하면 수라는 글자는 내가 아닌 상대를 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런 수가 가진 사명감을 이 유금이 극대화시켜서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유금이 상대를 끄는 힘이라는 건 이건 거의 광신도 수준하고도 맞먹죠. 사화가 상대를 끄는 건 그 목이라는 관계 속에서의 이끌림이에요. 뭐 예를 들어 뭐 너도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지 않아야겠냐는 그런 심리도 많이 작용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사화가 상대를 끄는 과정에서는 그 관계들로 인한 구설수 같은 것들도 생겨날 수 있죠. 하지만 유금이 상대를 끈다는 건 그런 관계는 일단 배제되어 있어요. 관계에서가 아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 유금한테 그대로 투영시킨다는 거죠. 그러면 그냥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유금이 상대를 끈 힘이라는 건 이건 거의 영혼을 끌어당기는 것과도 같은 거겠죠. 그리고 유금은 이제 방향성의 글자이기도 하잖아요. 유금은 자신 스스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아닌 상대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죠. 원래 유금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씨앗이 움직이진 않잖아요. 씨앗에 물을 준다는 건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이죠. 그리고 씨앗에서 이제 뿌리가 돋아나죠. 그렇다고 해도 씨앗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. 씨앗의 에너지가 단지 뿌리로 이제 변환이 된 거죠. 이건 정말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거예요. 목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땅을 뚫고 솟아나죠. 수도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. 뭐 금을 향해 움직이든 아니면 수는 어떤 모양으로도 바뀔 수 있는데 그 역시 수가 그렇게 움직인 것이죠. 근데 금이란 씨앗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. 씨앗에서 뿌리로 변환이 될 뿐이죠. 이 변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또 있어요. 그건 바로 목이 화에 의해 금이란 결실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금이란 또 다른 사이클의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금의 정수인 유금은 곧 이제 변환이기도 해요. 목을 비롯해 다른 오행은 변환이라기보다 과정에 더 가까워요. 그 과정을 통해 쭉 이어나가는 거죠. 그에 반해 금은 그러한 과정들이 토대가 된 어떤 결실에 가깝죠. 결실은 끝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곧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팔자 유금을 가지고 있으면 정이 잘 휘둘리지 않아요. 정이라는 건 과정이거든요. 정이 쌓여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죠. 근데 유금은 그 과정 없이 그냥 결실인 거예요. 그래서 정에 잘 연연하지 않아요. 사람이 냉정한 면이 있는 것이죠. 물론 다른 오행들이 왕하다고 하면 그런 유금의 성질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유금이 망가진다고 가정하면 그런 변환이라는 부분에서도 더 잘, 더 빠르게 드러날 여지는 가지겠죠. 그 변환이라는 것이 유금이 망가지면 변덕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냉정하고 냉철한 것도 돼요. 그리고 변환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마치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. 그렇다는 건 나를 잘 숨길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척을 하는 것과는 달라요. 척은 보통 반대 방향으로 드러내잖아요. 뭐 예를 들어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, 못 사는데 잘 사는 척, 뭐 능력이 없는데 마치 능력이 있는 척, 뭐 대부분 이런 식이죠. 근데 유금이 나를 숨긴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. 뭐 예를 들어 실제로는 마음이 아픈 것인데 그냥 몸이 아픈 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유금의 척이라는 건 꼭 뭔가를 좋거나 혹은 안 좋거나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만 보이게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유금이 자신을 숨긴다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죠.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만약 살인범이라면
그냥 척이라는 건 내가 죽이지 않은 척만 하는 거죠. 내 변명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거예요. 근데 유금은 다르죠. 유금은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다른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 훨씬 더 복잡하고 치밀하고 집요한 성향이 이 유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만약 유금이 자신을 숨기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누구도 유금이 숨긴 걸 들여다볼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유금은 완벽해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도 속여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 거죠. 그래서 유금이 가지고 있는 이 변환이라는 능력조차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뭐 그것에 따른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만큼 유금이란 글자가 가진 무기라는 게 미리 적었던 신의 무기에 비견될 정도로 강력하면서도 때때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는 것이죠.